안녕하세요. 질문하는 물리치료TV 흔한 물리치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쇄골 통증을 치료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물리치료, 도수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허리 도수치료는 난무하는 가운데 일주일이 넘게 쇄골 통증으로 병원에 온 환자에게는 왜 약처방만 내려졌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치료사라면 쇄골 통증의 도수치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수치료는 마사지니까 쇄골 주위를 누르고 비비고 쇄골뼈를 막 비트실 건가요? 그죠? 잘안 보이네. 근데 어쨌든 여기 아프죠? 네, 아파요. 아파요. 그죠? 자, 아프죠? 네. 근데 자, 제가 이제 차이를 보여줄게요. 자, 여기 지금 아픈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할까요? 허리만 지금 넣을까? 원래 허리로. 자, 원래 허리로 만드니까 아파. 이것만 해도 어때? 뭐지? 네. 괜찮아. 이해했어요? 지금 뭘 건드렸어요? 허리. 허리 건드렸어요. 근데 통증 어때요? 좀 괜찮아. 좀 괜찮아요. 네. 이해 안 되죠? 네. 왜 그럴까요? 평소에 허리 너무 제끼는 거 해봐. 이렇게 하면 어때 또? 좀 아파. 근데 이해했어요? 우리 원래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원래 허리인 거지. 아. 지금도 허리 제끼고 아파 안 아파? 아파, 그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그죠? 네. 아프죠? 네. 자, 근데 내가 허리를 원래 만들었어. 자, 아파 안 아파? 괜찮은가? 괜찮아. 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거를 처지 원래 안 아팠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쇄골이 이제 아프게 된 어떤 약간의 그 통증을 일으킬 정도의 역지값 이상의 어떤 자극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많단 말이야,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어깨 원래도 하나 아플 거거든. 근데 그거 중에 사실은 허리가 평소에 이렇게 과도하게 본인이 전만을 시켜놓고 있다, 허리를. 여기 쑥 들어가잖아, 보여? 네.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날개뼈가 네. 얹혀 있어야 된대. 근데 날개뼈가 얹혀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처지지가 들어가니까, 않아서. 아니, 들어가니까 등이 제껴질 거 아니야. 그럼 날개뼈가 처지겠죠? 이거 처지면 쇄골도 처지거든. 근데 내가 배만 집어넣어버려도, 배가를 집어넣으면 등은 어떻게 살짝 굽잖아요. 느껴져요? 그럼 여기 쇄골이 안 아픈 거야. 근데 물론 이거 말고, 자, 자, 제일 안 아프게 해주는 거는, 물론 배도 집어넣지만, 만약 이거 올려 보면 어때? 완전 시원하죠? 네. 이게 원래 웃기지. 이게 원래 이게 웃기예요. 원래 웃기지. 간단하죠? 네. 근데 이거를 무슨 치료를 할 거야, 그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쇄골에 문제가 없다는 거지, 결론은. 이게 어깨가 자꾸 처지면서 쇄골에 영향을 준 거라고. 근데 남들은 쇄골이 아픈 게 아니라 등이 아플 수가 있었고, 처음에 등이 아팠겠지, 그죠? 등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팔뼈가 아프거나 딴 데가 아팠을 텐데, 본인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관절들보다 여기가 더 약한 거예요. 약한 부위가 아프거든요, 사람은. 어깨 처진다고 무조건 뭐 처지는 부위가 이게 팔이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어깨 처지는 사람이 팔을 많이 들게 되면 팔이 아픈 거고. 근데 어깨 처지는데 내가 팔을 많이 들 일은 없다는 거지. 어차피 안 들죠, 평소에. 무거운 거 들거나 팔을 많이 안 드니까 나는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냐면 이 쇄골에 가버리는 거야. 그럼 쇄골이 아픈 거야. 근데 이걸 집어넣는 치료를 해도 당연히 좋아지고. 근데 이걸 올려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지, 그죠? 네. 그 당연히. 네. 근데 개념을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아픈지 이해하면 안 아픈 거야, 이게. 그래서 목도 봐봐. 옆에 무슨 거 이제 목이 이렇게 봐봐. 이게 무슨 목이야? 그렇지. 완전 목이 쭉 앞으로 나와.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올려놓을게. 배 집어넣고. 배에다 넣고. 그렇지. 여기 보게 나 어떻게 앞에 보고. 머리 위로 들어. 턱 당기고. 오케이. 여기 올려올게. 아픈 건 없죠? 이로 만들어줄 거지.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근데 진짜 잘 봐요. 자, 다시. 자, 여기 잡으면 아파. 아파요. 여기 잡으면 아파. 어디다 아파? 오른쪽이요. 어제 훨씬 아프지? 자, 네. 요거 늘릴게요. 자, 이렇게 네. 팔 잡고, 이렇게. 이렇게 딱. 자, 지금 팔, 여기 아프면 안 돼. 쇄골 아파. 괜찮아? 좀 아파요. 아플라 해. 네. 자, 약간 밀어. 이러는 것 같아. 괜찮아. 미니까 들어가죠. 더 밀어. 자, 밀었죠? 네. 귀에 딱, 조금 이팔 더, 요까지 올려야 돼. 괜찮죠, 지금? 네. 안 아프죠? 자, 여기서 배를 넣어. 더 넣어. 더 집어넣었어.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어. 자, 당겨, 당겨, 옆구리. 당겨, 당겨. 버텨. 당겨요. 당겨, 당겨. 당기죠? 여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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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늘어나, 늘어나, 늘어나.
내일 하자. 우와. 한번. 자, 다시 뒤집어 놓고, 더 놓고, 잘 굴려 놓고. 자,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땀대 괜찮죠? 쇄골 안 아프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뒤로 당겨. 뒤로 당겨, 뒤로 당겨. 더 당겨. 당기죠? 요거 해야 돼, 오늘 집에. 오늘 그, 일할 때. 둘. 자, 마지막 한번 더. 잡고. 자, 배를 넣어야 돼. 많이 넣어야 돼. 이만큼 넣었지. 그 다음에 옆구리 넣고. 당겨, 당겨. 당겨. 버텨. 이거 쭉 늘린다. 여기 늘려야 돼. 이해되죠? 네. 자, 요거 20초씩 세번 해요. 네. 우와. 팔뚝 땡겨요. 팔 땡기면 안 돼. 일단 했다 치고, 그 팔은 또 이거 다 풀어야 돼. 나중에 하기 너무 큰일 났다. 자, 했죠? 어쨌든. 자, 됐어. 내리면 돼. 했죠? 네. 자, 지금 다시 잡을게. 자, 아파. 안 아파. 안 아파요. 안 아파. 우와. 이제 어때? 안 아파요. 안 아파. 우와. 진짜 안 아프죠? 네. 이제 거울 봐봐. 오. 이제 보여? 이제 아까보다 어때? 오. 아까보다 어때?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